자, 2018년도 10월 1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광장 붉은 태양의 코스피 코스닥 종합 주가 분석을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시황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벌써 한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전 이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종합주가 이때는 매수 들어가자. 저도 그때 방송을 한 분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야, 저 사람이 왜 저런 시황 분석을 내릴까? 이제는 매수다 이러고서 신호를 넣길래, 물론 이날 매수가 맞습니다. 이날 매수가 맞아요. 저희 카페에서도 매수 신호를 넣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하락장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오늘 뭐 새롭게 방송 듣는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초서부터 2018년도는 1년 내내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내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한 중순경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그래서 제가 시황 분석을 할 때마다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몇 달 더 남았다, 그러니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된다 입이 닳도록 거론했고, 지난주서부터 제가 급락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급락장이 아주 강하게 올 것이다. 제 예측이 하나도 안 틀리죠. 자,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못 오면, 제가 지난주에 분석 시향 드린 겁니다. 이거는 찔끔찔끔 빠지지 않는다,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자, 시황 분석, 코스피 시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첫째 주식에서 물리신 분이고, 자, 두 번째는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죠. 제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라올 때마다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입이 닳도록 아직까지도 몇 달 더 하락을 할 것이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선물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을 매수해라, 대박이 터질 것이다, 제가 입이 닳도록 거론을 해드렸고, 지난주에도 이번주에 무조건 하방하박이 빠지면 조금씩 안 빠진다, 그냥 급락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급락이 왔죠. 저희 카페에서는 주식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뭐 전체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는 이 떨어지는 장에 주식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저께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약 15번의 매수 진입을 들어가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이제 초보자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오늘 1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 수익 자료는 이따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을 어떻게 가능한가. 자, 여러분들 뉴스 공시 이런 거 믿지 말라고 그랬죠. 자, 주식이 떨어지면, 종합주가가 급락하면 급락한 원인이 있어야 급락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지, 이미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왜 빠졌는가 증권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하락장입니다.
제 방송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원래 하락장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서부터는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선물, 특히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제 분석 시향을 보고 제 분석대한 시향대로 급락이 오면 아마 오늘 콜옵션 그리고 선물 매도를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이 냈을 텐데 저한테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서부터 종합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안 내린다, 그 분석 시향을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판다몰 카페에 글도 쓰시고 카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드릴지 몰라도, 자, 이만 뭐 요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내일이 굉장히 코스피는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 오늘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오전 시황 코스피 2250선 붕괴, 외인 기관 동반 팔자, 건설, 시멘트, 남북경협주 급락세, 코스닥도 1% 넘게 하락, 750선 붕괴. 자, 증시가 7일 연속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50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이 하락 중이다. 이런 분석 시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기술주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관련주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적자 목표를 거부하는 등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다. 때되면 다 오릅니다. 때되면 다 오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합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락하는 코스피, 저 PBR 실적 개선 종목에 주목할 때다 라는 분석 시향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를 끌어내린 요인 중 하나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전문가 견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석 시황, 자, 이거 어쩌라고? 이거 떨어지면 날마다 그거에 맞는 핑계거리로 뉴스를 때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거 보고 어떻게 매수를 하라고, 이거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믿지 말라고 그랬죠. 원래 하락장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오늘이 벌써 10현째네요 코스피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특징주 한번 볼까요? 특징주, 미 중간선거 이후로 북미 회담 정상이 미뤄져서 경협주가 오늘 줄 하락을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핑계고요, 그냥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니까 오늘 코스닥이 얼마나 하락했는데, 코스닥 종목이 오늘 얼마나 하락했는데 그래서 하락하는 거지. 뭔 핑계가 11월 중간선거하고 뭔 상관 있어?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락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제 이야기가 왜 정확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동영상을 누차 다 찾아보십시오.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시황 분석을 지금 오늘이 10현째 내리고 있는데 몇 달 전서부터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끝나지 않았는데 왜 와우경제TV서부터 시작해서 머니TV 뭐 별의별 TV들 다 증권방송하는 그런 내노라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개미들 피는 물을 뽑아먹느냐, 이 얘기죠. 실력이 없으면 방송을 하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방송들을 하지 말아야지. 자, 이상 종합주가가 상승을 언제쯤 하는가는 저는 나름대로 분명히 감을 잡고 있고, 날짜까지 지금 디데이 하고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전업투자, 이렇게 급락을 하는 와중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전업, 주식 전업투자 들어가서 오늘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업투자 방송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자, 어떻게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 올라오는 게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2016년도 6월달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2년 동안 주식 전업 투자를 해가지고 단한 번도 손실 내지 않은 겁니다.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도전입니다. 제가 도전장을 던진 건데, 내가 매일 주식 전업 투자를 100만 원 갖고 해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개별 종목에서도 이렇게 돈 버는데 종합주가가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하락할 수밖에 없는 날이다. 그리고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1년 내내 저희 카페에서 방송하잖아요. 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자, 주식 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신용 매수 때린 사람들 전 재산이 깡통으로 오늘 다 날라갔을 겁니다. 달라당 달라당 오늘이나 내일이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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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태 위태했던 사람들은 계속 몇달 동안 지금 계속 개미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반대매매로. 왜 그러면 종합주가가 급락하는가? 저는 뉴스 때문에 급락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원인이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그리고 선물 옵션 투자로 전 재산 말아먹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에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주식 전업 투자로 이런 하락장에도 매일 돈을 벌수 있는 그 기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리고 매일매일 수익이 날수 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